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갱년기 증상이 2개 이상 나타나고 또 중등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 갱년기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갱년기가 되면 찾아오는 또 다른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갱년기가 부르는 또 다른 질환은 바로 소리 없는 암살자 골다공증입니다. 맞아. 여자들이 나이 들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잖아요. 네. 맞아요. 야, 이게 또 갱년기 때문에도 생겨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뼛속 칼슘 손실을 막을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조골세포의 활성이 줄어들고 파골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뼈에 구멍이 나면서 약해져 골다공증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거죠. 막 질병이 막 폭주하는데 우린 그냥 속수무책으로 피하지 못하고 당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자, 방법이 없으면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네. 여성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청객 갱년기지만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 몸속 호르몬을 조절하고 통제해서 남아있는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고 활성도가 줄어드는 갱년기에 체내에 남아있는 여성 호르몬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주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갱년기 질병 폭주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갱년기 패밀리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 비법을 제가 지금부터 남김없이 우리 알콩달콩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윤경 씨의 갱년기 건강 비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3월의 어느 날 어서오세요.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이렇게 자라요. 와, 오자마자. 와, 너무 귀여워요, 애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가족 사진. 덕분에 화목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데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영화 포스터가 아니라 가족 사진이에요,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영화 포스터예요. 저 영화 배우예요.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매년 재미있는 컨셉을 정해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윤경 씨.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를 고르는 것부터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것까지 모두 윤경 씨가 직접 한다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특별한 방법으로 남길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된다고 해요. 와, 선배님, 근데 이렇게 가족 사진 보니까 저 너무 부러워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가족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정말 기분도 다양해져요. 그래서 사진 찍는 컨셉도 다양해지고 맞아요. 내가 설명한 것처럼. 네. 근데 그냥 행복만 해보시는데 기분이 이렇게 들쑥날쑥한가요?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요즘 들어서요. 내가 갱년기 증상이 조금 있거든. 아, 근데 진짜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신랑이 나랑 동갑이거든요. 그 둘 다 갱년기가 좀 있어가지고. 남자도 있는 건가요? 심해. 아, 그래요? 많이 심해. 그래서 둘 다 힘든데 또 우리 아들은 사춘기야. 집안이 난리 이런 난리도 아닌 거지. 이 감정 기복에 사람을 잡는 거거든. 내가 일단 이렇게 뭔가 훅 올라. 감정 기복 때문에 누가 하나 잡을 것 같아. 이럴 땐 일단 누워봐요, 상아 씨. 여기요? 그렇지. 누워요? 누워. 눕는데 엉덩이를 여기 가능한 한 붙여서 누워. 자, 일단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를 쫙 붙이고 다리를 올려. 내가 이제 갱년기를 딱 맞이하고 보니까 열이 얼굴 위에부터 올라가. 갱년기 시작되면 또 다리가 그렇게 부어. 맞아요, 그렇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벽에 엉덩이 딱 붙이고 다리 쫙 올려서 발끝을 말이지 이렇게 톡톡 해서 한 100번 정도 쳐줄 정도로 이런 운동을 한.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지? 선배님, 근데 이러고 있을까? 저 졸려요. 아니지요.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쳐지면 갱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 내가 딴 것도 알려줄게. 이리 와봐. 비법이 또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일로 와봐 이제. 누님,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네네, 왔어요.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알콩 특파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네네 왔어요 왔어요 제가 왔어요. 자. 반짝반짝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등장한 라윤경 씨. 근데 저희 뭐 운동하는 거 아니었어요? 운동도 중요하지. 우리가 좀 놀아줘야 텐션이 쫙 올라가면서 내 몸의 에너지도 올라가면서 갱년기를 타파할 수 있어. 알겠지? 있는 높이에 내 발등 지켰네. 쿵쿵쿵. 그렇지 왼쪽 쿵쿵쿵. 잘했어. 다시 한번. 밤낮도 없이 이렇게 평상시 운동이 되나요? 진짜 땀나요.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아 재밌죠. 저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노래를 하니까 한 10곡 정도만 이렇게 댄스곡 신나게 노래하면서 부르면 정말 운동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맛있게 먹어서 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먹나요? 먹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 건강하게 먹는 방법 지금 알려줄게. 잠깐만 기다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무대 퇴장. 앵콜 없는 걸로. 힘들어. 와 선배님 오늘 무슨 요리 교실인가요? 뭐 어떤 요리길래 이렇게 화려한 음식들이 있죠? 아 화려해 보이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즐겨 먹는 과일하고 채소들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먹어줘야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내 몸을 거듭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이름하여 지중해식 식사 지중해식? 다양한 영양소를 가득 채운 갱년기 여성을 위한 지중해식 식사법. 지중해식은 붉은색 고기와 첨가당 섭취를 최소화하는 식단으로 채소, 과일, 해산물 위주의 건강한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지방을 활용해 요리를 하는데요. 가지에 보라색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갱년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지중해식 식사법의 두 번째 포인트는 장 건강을 지켜 면역력이 떨어지는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뿌리 채소인 당근, 연근, 우엉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신진 대사를 촉진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마지막 요리는 완두콩을 이용한 부드러운 완두콩 스프인데요. 갱년기가 되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완두콩을 섭취해주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살짝 볶은 양파와 완두콩을 믹서기에 넣어서 잘 갈아준 다음 걸쭉해질 때까지 약불에 졸여주면 부드럽고 고소한 완두콩 스프까지. 갱년기 건강 챙기는 지중해식 요리가 완성됩니다. 와 선배님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어때 먹을 맛이 확 나지 않아요? 뭔가? 와 벌써 군침이. 갱년기가 되면 뱃살이 늘고 근육이 감소하기 쉽죠.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고 체중 감소에는 도움되는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 중이라고 하는 라윤경 씨. 선배님 저 오늘 음식도 너무 맛있게 먹고 그 갱년기 비법을 제대로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비법? 아직 핵심 비법이 남아있어. 또 있어요? 그럼 그럼. 짜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갱년기 유산균이라고 YT1. 내가 평상시에 꼭꼭 챙겨 먹는 건데 얘가 바로 이 들쑥날쑥하는 이 갱년기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야. 뿐만 아니라 이 갱년기로 인한 또 다른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거든. 그쵸. 그것들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지. 우와. 갱년기를 현명하게 이겨내는 라윤경 씨의 핵심 비결은 갱년기 유산균 YT1이었네요.